자, 김희경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사는 제 친구가 냉면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거기서 일하는 언니랑 늦은 시간 마감을 하고 퇴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가 좀 시골 같은 곳이라 인적이 드문 곳인데 어두컴컴한 좁은 골목길을 여자 둘이 걷고 있으려니 좀 무섭더래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슥 슥 걸음소리에 맞춰서 슥 슥 방구 소리 아니야? 걸음소리 맞추니까 겁에 질린 제 친구는 그 언니에게 언니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라고 물어봤지만 언니는 못 들었다고 빨리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다시 걷는데 그 둘의 발소리에 맞춰서 슥슥 소리가 나더래요.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언니 이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들리잖아요. 나 안 들리거든. 됐어 그냥 빨리 가. 어 이것 봐요 들리잖아요. 슥슥 하는 소리 안 들려요? 아 진짜 됐다니까 얼른 가자고. 아 무서워요 언니. 친구가 계속 그러자 언니가 열받은 목소리로 정색을 하고 그러더랍니다. 닥쳐! 내 사타구니 쓸리는 소리야! 살이 많이 지셨군요, 허벅지 쪽에. 언니는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키면서 여기 여기! 바지끼리 쓸리는 소리라고! 자세히 보니 언니의 바지는 허벅지 한쪽만 유난히 헐어있었습니다. 장우성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향회사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친구 선배 얘기입니다. 친구 회사는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음향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고요. 친구의 선배는 음향 디자이너로뿐만 아니라 무대 예술인으로서 큰 긍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친구의 회사가 한 극단과 협력하여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제대로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임시로 천막을 쳐서 공연을 해야 되지만 행사의 취지가 좋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의 선배는 투어에 참여했더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골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관람 태도에 선배는 문화적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공연 중에 담배를 피우시고 야 이 담배 피우 내가 야! 배우들에게 소리치시고 야 시끄러 이유 없이 중간에 박수치시고 선배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에 거슬리는 관객이 있었으니 공연 시작부터 어르신도 아니고 한 젊은 아주머니가 검정 봉지를 부시럭부시럭 거시면서 봉지에서 오이를 꺼내 과도로 깎아내시고 있었습니다. 한 줄 더 떠 오이를 깎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며 선배는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 아주머니 알만하신 분인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예? 공연 중인데 오이를 깎아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드시려면 조용히 혼자 드시는지 아, 왜 주변에 오이를 깎아주냐고요? 예? 그러자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농약 때문에요. 그렇죠. 이분 집에는 농약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장에 안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배가 아파왔지만 배터리도 없는 폰으로 잠시 서서 문자를 쓰는 척하며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배가 아프니까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3회에 걸친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날은 다른 때와 달리 강력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지하상가 화장실을 제일 큰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밀어내는 순간 예상대로 휴지가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는 터라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리 어댑터답게 넷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신속한 넷북을 켜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변기에 앉은 채로요.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한다는 네이놈 뉴스 댓글에 구조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이 사람 웃긴다. 긴급. XX 지하상가 향수가게 옆 화장실 3,4로에 갇혔습니다.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시는 분께 사례도 해드릴게요. 도착하시면 뽁국뽁국이라고 신호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글을 올린 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말라가는 엉덩이를 느꼈고 전 눈물을 글썽이며 아끼는 양말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줍은 듯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뽁국뽁국.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쳤죠. 뽁국뽁국. 뽁국. 그렇게 저희는
문미태 공간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전 만 원을 드렸고 그분은 200원짜리 휴지를 주셨는데 생각보다 큰 돈에 놀란 듯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물티슈를 사다 줬습니다. 아 우르나다. 덕분에 아 우르나다. 덕분에 전 말라가던 엉덩이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얼굴 모를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뻐꾸뻐꾸.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한 거 봅니다. 보안을 위해서 이 사연은 구겨주세요. 어, 훈훈하다, 훈훈해. 아, 훈훈하다. 얼마 주실 거예요? 예,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야, 저도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이요. 10만 원입니다. 윤지원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옆엔 청개구리 분식집이라고 떡볶이와 각종 튀김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100원, 200원은 귀한 나이잖아요? 뭐야? 100원, 200원은 귀한 나이죠. 아, 그렇죠. 네. 100원, 200원이 귀한 나이죠. 네네. 근데 그 집 아주머니 너무 짭니다. 100원을 내고 떡볶이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5개. 한 개 더 달라고 사정을 해도 절대 안 줍니다. 저는 거기 단골이었고 아줌마랑도 무척이나 친했지만 한 개 더 집어먹었다간 정말 욕먹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00원밖에 없는데 그날따라 300원짜리 핫도그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전 아줌마한테 깎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나 맨날 이렇게 오는데 100원만 깎아주세요. 핫도그가 미친듯이 먹고 싶으니까 오늘만 깎아주세요. 다른 애들한테 비밀로 할게요. 안 돼. 남는 것도 없어. 200원짜리 튀김 먹어. 아, 아줌마 진짜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냥 하나 주시면 되지. 야! 그냥 200원짜리 먹어. 떡볶이 먹어. 진짜 아줌마 같네요. 그렇게 몇 분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아주머니 성격을 잘 알기에 오늘은 못 먹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200원짜리 핫도그 먹어. 어? 200원짜리 핫도그도 있어요? 아, 여기 있잖아. 이거 200원짜리야. 튀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그냥 핫도그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싸 아줌마 여기 200원이요 하고 얼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입 베어무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아줌마 아 근데 200원짜리 먹고 300원짜리 뭐예요? 뭐가 틀려요?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어 햄이 없다. 밀가루만 있군요. 그게 무슨 핫도그야.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핫도그야. 껍데기만 있는 핫도그. 제 친구가 군대에서 해안가에 다른 무대로 파견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 나도 해안가에 파견 나간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친구가 도착한 그 부대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모두의 눈빛이 칼같이 빛나고 있었죠. 그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전방에서 근무하던 친구조차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살며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이유인즉 파견 나간 부대의 대대장이 해안가 수색 정찰을 하는 길에 물건을 숨겨놓는데 그 물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면 허허허허 그럼 내가 숨겨뒀던 거야. 찾기 힘든 것을 숨겨두라고 했는데 용케에 찾아냈구만. 보상휴가 갔다 와. 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친구가 파견 갔을 때가 마침 대대장이 물건을 숨겨놓는다는 소문이 돌 때였대요. 하지만 그 물건은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기에 친구는 그냥 특이한 부대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수색 정찰을 하는 날이었어요. 날은 흐렸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제 친구는 수색 정찰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죠. 근데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시커먼 물체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친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다가갔고 그 시커먼 물체의 정체는 잠수복과 수경 그리고 오리발 10여벌이었습니다. 와, 친구는 보자마자 이게 대대장이 숨긴 물건이구나. 바보 아니야? 미친 바보.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도라이네 도라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야 이게 웬 떡이냐? 라는 생각을 하며 물건을 남김없이 챙겼습니다. 물건을 낑낑대고 옮기며 부대로 복귀하는 친구의 머릿속은 포상이가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상부에 보고하였고 마침 부대 안에서 순찰을 두던 대대장님이 보고를 받고 제 친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물건을 본 대대장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내가 숨긴 게 아닌데? 순간 부대 안에는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친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대간첩작전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상부에 보고된과 동시에 꼭두 새벽에 연대급 병력이 움직여 상가 해안가를 수색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색 시간은 길어졌고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쪽에서 할머니 몇 분이 울면서 달려오셨습니다. 해녀복이야. 부대원들은 간첩이 마을로 내려갔나? 하는 생각을 하며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내 조끼 저쪽에서 사는 해년디 잠수복을 잃어버렸어요. 몇 시간 동안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혹시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친구는 잠수복은
인근 사는 해녀 할머니들의 물질할 때 쓰는 밤새 진돗개 하나로 수색 작업을 벌였던 군장병 모두를 허탈하게 빠졌고 도대체 누가 해녀 잠수복을 가져온 거야?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범인이 친구라는 것이 밝혀진 그 순간부터 친구는 부대 안에서 박도라이 박도라이 박도라이를 울리며 조용히 생활해야 했다 합니다. 이섭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때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유행했던 때였습니다. 영화 장면 중에 주문을 외워 귀신을 불러내는 게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귀신을 불러내고 그랬습니다. 아, 그 분신사바. 네. 분신사바. 군대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귀신을 잘 불러낸다는 저희 짝과 다른 친구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분신사바 주문을 반복하며 귀신을 불러냈습니다. 곧 귀신이 불러져 왔고 귀신에게 이것저것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며 언제 죽었는지 등을 물어보다가 저는 정말 귀신이 아니면 맞출 수 없는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입 안에 현재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평소 의심이 많던 저는 장난치시는구만,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한 학생이 소리를 쳤습니다. 야, 문 닫아! 문을 닫자 귀신은 숫자 35를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혈기왕성한 남자 고등학생들은 반과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정확히 사람 수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속눈샘 치고 우리는 다같이 반 아이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두근두근 다같이 미사일 발사 카운트 하듯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은 하나의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31, 32, 33, 34, 35! 어린 나이에 정말 놀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머리카락이 다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짝의 귀신 부르는 능력은 나날이 발전해 이제는 스스로 귀신을 소환하는 경지까지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은 아인슈타인을 불러내 어떤 발명을 했나 물어봤으며 이소룡이나 김도환을 불러내 싸움 잘하는 비법 등을 물어보는 등 책으로만 보았던 위인에서 인기스타까지 주구장창 불러내며 자신의 능력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말고사 날이 되었습니다. 국사시험을 보고 있는데 제 짝이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1번에 뭐야? 어, 4번은? 2번에 뭐야? 아, 3번? 저는 속으로 저놈이 드디어 미친 건가? 귀신이 붙은 건가? 라고 생각했고 시험이 끝나고 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뭘 그렇게 중얼대냐? 그러자 짝이 말하길 국사시험에 관련된 인물을 불러내서 답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짝은 다른 과목을 볼 때도 관련된 귀신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시험엔 피타고라스를, 물리시험엔 퀴리부인을, 음악시험엔 베토벤을. 기말고사가 끝나고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반 아이들은 제 짝을 에워싸고 그놈의 성적표를 같이 보는데 평균 24점. 평소에 평균 50점이었던 제 짝은 그 이후로 더 이상 귀신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문 외우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수호 씨의 사연인데요. 오, 여수에 있는 호수네요. 예. 여수호. 여수호. 오, 대단합니다. 조회수가 무려 79건입니다. 오, 79. 예. 여섯 분이 추천을 하셨어요. 오, 괜찮다. 네, 기대되는 사연입니다. 79에 6건이면 굉장히 괜찮은 사연입니다. 네. 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근처에 한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셨고 앉아있던 학생 앞에 서셨습니다. 근데 학생은 자리를 양보할 생각을 않고 핸드폰을 쳐다봤다가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해봤다가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점 할아버지의 잔기침과 헛기침은 늘어났고 그러자 다른 곳에 앉아있던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방금 할아버지가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엔 학생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양보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처음에 할아버지가 학생 쪽을 보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거요? 네. 야, 임마! 너 사람이 차별하냐? 쟤는 왜 자리 비켜주고 나는 막 왜 안 비켜주는겨? 어? 학생은 당황한 듯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고 할아버지께서는 분이 안 풀리신 듯이 아, 내가 꼭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오. 이 포로장말이 없는 녀석아!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오. 학생은 다음에 제가 꼭 양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한테 양보를 받아서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불쑥 학생 장난해? 그럼 내가 전을 그님보다 늙어 보인다는 거 뭐여? 하며
학생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학생은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할아버지께서 뭐야 임마 내가 왜 쟤보다 늙어 보여 쟤가 훨씬 늙어 보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학생은 아, 두 분 다 건강하신 거예요 아유, 오래 사실 겁니다 라며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커졌고 참다 못한 학생은 버스 뒷문이 열리자 후다닥 뛰어서 도망갔어요. 할아버지 둘만 남게 됐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젊어 보인다며 싸우시는 거였어요. 야, 너 6.25 때 뭐 했어? 나 임마 학교 다녔다. 뭐 임마? 난 그때 총 들고 전쟁 털려갔어 임마. 그러더니 결국 다음 정류장에서 한판 붙잡으며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두 손 꼭 잡고 내리셨습니다. 재밌네. 황성구 씨라는 분입니다. 어우, 대단한 사연이네요. 주유소 162건은 주유소 11건이라는 굉장한 혁혁한 기록을 남겨놓은 곧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3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일주일 전 친구 복렬이는 재밌기 시작하네요. 친구 이름 복렬이 재밌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성구야 다음 주에 방학하면 순천으로 포경수술을 갈 거. 왜 순천까지가? 순천으로 포경수술을 갈 건데 너도 갈래? 우리 형이랑 동생이랑 사촌 형이랑 사촌 동생이랑 같이 할 건데 단체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다니까 같이 가자. 정 엉겹결에 그러자고 했죠. 저희는 당시 여수에 살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와 복렬이 성렬이 형 병득이는 이거 이름만 재밌는 거 아니야? 순천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장렬이 형과 광렬이는 순천 인근에 살기 때문에 순천 터미널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합동 결혼식도 아닌 합동 포경수술, 원정 출산도 아닌 원정 포경수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유후 떨리지만 신나더군요. 우린 하나니까요. 그렇게 순천터미널을 도착해서 친구 사촌들을 만나고 아니 이거 1인당 몇 분씩 걸리지? 우린 비누기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6명이 모이니 두려움이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동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대비해서 우린 먹을 것을 잔뜩 쌓았습니다. 드디어 수술은 시작되었고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세가 정말 웃기대요. 엉기적 걸어나온 모습이란 흐흐흐. 솔직히 혼자라면 많이 창피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린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떳떳했어요. 우린 하나니까요. 나부터 시작된 수술은 저녁이 되서야 끝이 났고 장렬이 형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군요. 수술 끝났으니 데리러 가라고요. 그렇게 우린 기다리며 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움켜쥐고 있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사촌 형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고 우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차는 바로 빨간색 티코. 우린 정상인이 아닌데요. 6명의 포경수술 환자인데요. 봉고차가 와도 모자랄 판에 티코가 웬 말인가요? 결국 앞자리 조수석에 2명, 뒷자리에 4명, 운전을 하시는 장렬이 형 어머니까지 티코는 그렇게 7명을 태우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내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간신히 자신이 수술 부위를 사수하고 나와 복렬이 성렬이 형 병득이는 다시 여수행 버스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자리에 앉아 무심코 앞을 바라보는데 제 눈앞에 상체를 드러낸 외국 누나의 사진이 붙어있는 겁니다. 제일 최고의 악조건이죠. 네. 버스 의자에 누군가 광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저는 제 상황을 까맣게 잊은 채 그 아름다운 누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극하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켜온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터졌습니다.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지들에게 전 그 아픈 상황에도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외쳤습니다. 앞을 보지 마! 사진을 절대 보지 마! 그렇게 전 홀로 외로이 재봉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혜영 씨의 사연인데요. 교육에 열정적인 저희 형부 이야기예요. 아들 민규가 5살이 됐을 때 아이가 유치원 장난감을 자기 가방에 넣은 거예요. 아이들은 가지고 싶은 순수한 마음 혹은 자기 장난감과 착각해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대화로 일을 해결하려고 민규를 불러서 앉혔어요. 아빠는 거짓말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단다. 이거 누구 거니?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민규 거. 약간 얼굴이 이거 잘하잖아요. 빨개진 형부는 좀 더 큰 소리로 민규야 이거 잘 봐. 이 장난감 잘 봐. 이거 누구 거니? 민규가 훌쩍거리며 대답했어요. 민규 거 맞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형부는 드디어
폭발해서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이게 어떻게 네 거야?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놀란 민규는 훌쩍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엄마요. 언제나 민주적으로 아이의 교육을 위해 힘써온 형부는 민규의 대답을 듣고 교육에서 손을 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일주일 동안 형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다운 씨.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 할아버지 두 분이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어디다 전화를 거는데 안 받는지. 아니 이 양반이 저번 주부터 계속 연락해서 보기로 했는데 계속 문자랑 전화를 안 받아. 아 혹시 무슨 있는지 알아? 어?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훌리엄나게 한마디 쿨하게 뭘로 대줬나 보지. 전화를 안 받아. 어? 뭐, 그래 전화를 안 받아. 뭔 일인지 알아? 뭘로 대줬나 보지. 짠하면서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야, 정말 시크하다. 김경호 씨의 사연입니다. 아, 경호 씨 사연. 김경호 씨가 사연을 다 보내. 경호, 아유, 네. 공연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음반 새로 나왔죠? 어, 네. 김경호 씨. 네. 저희 군대 동기 휴가 때 이야기입니다. 동기가 휴가를 나와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 아침에 먹은 군대리아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수리 중, 사용 중, 사용 중. 하는 수 없이 급한 대로 옆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갔답니다. 집중하며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죠. 그리고 5초간 정적. 문을 연 남자는 놀랐는지 문도 안 닫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문과 변기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렇죠. 변기에 앉은 상태로는 닫을 수가 없어서 동기는 문 열고 도망간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 저기요 문은 닫고 가셔야죠. 그러자 그 사람도 당황했는지 다시 돌아와서 문을 닫으려고 버튼을 찾는데 밖에는 닫힌 버튼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문을 못 닫고 헤매던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요 이거 어떻게 닫는 거예요? 묻더랍니다. 그때 안쪽에 닫힌 버튼이 크게 보이길래 안쪽에 닫힌 버튼 있잖아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쭈뼛쭈뼛하며 화장실 안으로 다소곳이 들어와 닫힌 버튼을 눌러주고 문을 닫고 뭐야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어, 오늘 화장실 사연이 다 훈훈하네요. 결국 그 남자와 동기는 일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안에 같이 있었대요. 일이 다 끝난 후 동기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다리를 절룩거리며 화장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김남수 씨의 사연입니다. 출근하는 버스 안 젊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으가! 그냥 아가 아니고 으가! 으가네 으가. 약간 시동 걸었어. 다시 한 번. 아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거 잘못해요. 어 잘했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잘한 거예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버스 안 사람들 모두 놀라 비명을 지른 여인을 쳐다보니 좌석에 나란히 앉은 젊은 아가씨와 무한한 표정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뭐예요? 왜 발을 밟아요? 에? 아 아파 죽겠네. 그게 어, 아 그게 아 나, 그게 미안해 아가씨. 아니 아저씨 왜 밟냐고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아 그게 저게 아 나 참 미안 그게 네. 아가씨가 좀 전에 통화했잖아요. 그걸 내가 얘기한 걸 들어가지고. 예?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 들으셨는데요? 그게 아 나 참 통화하면서 아가씨가 그 친구한테 신발 샀다고 자랑하길래 밟아준 거야? 아, 새 신발 밟아준 아유, 거야? 아줌마 할아버지 그렇다고 남의 신발을 그렇게 밟으시면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게 원래 새 신발 신고 그게 그 어르신이라고 밟아주는 건데 그러면 발도 안 다치고 그게 어르신인 거야 그게. 할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신발 샀다고 자랑하는 소리에 새 신발을 밟아주셨던 거예요. 운동화도 아니고 샌들이었는데요. 샌들. 아 아파. 아 미안해요 아가씨. 순간적으로 밟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 아 나 미안해. 그게 아 나 이제 어쩌나.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계속 사과를 하셨어요. 자, 익명으로 보내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전철을 탔어요. 옆자리에서 할머니 두 분이 소곤소곤 대화를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무슨 점집을 찾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지금 가는 이 집이 그렇게 용하냐? 아이, 유명한 사람들도 단골이 그냥 많다 그러더만. 우리도 가봐야지. 아이, 뭐요? 저번에 간 집도 용하다 그러고 내 막내 아들 작년에 꼭 결혼한다고 했는데 아직 임자도 못 만나고 있잖여. 이거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 이분이 진짜라니까. 에헤, 이거 아, 참말로 용하디야. 원래 이런 데는 새벽에 일찍 가야 신발이 잘 받아가 쪽지깨라 그러던데 우리도 오늘 좀 일찍 낯을 끌그래서 벌써 2시여 이거. 그러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아이, 새벽에는 내가 안 된다니까. 지난부터 내가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했잖여. 아, 교회는 갔다 와서 가야지. 지금이 좋아. 아유, 아유, 맞다. 내가 요새 그렇게 깜빡깜빡해. 아니, 근데 그것은 그렇고 영진 엄마는 오늘 또 왜 같이 안 왔대? 아, 그냥 말은 그냥 오늘 권사 모임이 있다더만은. 권사 모임 끝나는 대로 거기서 그냥 글로 바로 온다 그랬죠. 아유, 그 권사도 온대. 듣다 보니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신 걸까요? 양수현 씨입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 마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학생이 등교하는 길인지 교복 밑에 운동화가 아닌 삼다디스 슬리퍼를 신고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당연히 양말은 푹 젖어 있었죠. 학생은 발이 시렸는지 계속 동동거리더니 결국 젖은 양말을 벗더군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까만 비닐봉지에서 주섬주섬 꽃핑크색 고무장갑을 꺼내시더니, 저기 그 학생? 학생? 학생을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학생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라도 좀 신어봐. 이 안에 이것이 기모가 도톰하니 들어가가지고 따뜻해 아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에헤, 부담 말고 어서 언능신어 발 시려울 건디 그거이. 학생이 거절해도 아줌마는 학생이 고무장갑을 안 신으면 본인이 신겨줄 기세였어요. 그 남학생은 결국 아주머니가 양보한 자리에서 꽃핑크 기모 고무장갑을 양쪽 발에 신었어요. 흡사 껍질 벗겨놓은 오리발 같았죠.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근께 이런 슬리퍼 신지 말고 신발을 신고 댕겨야 따뜻하지. 어? 이쁘네. 어? 학생도 따뜻하지. 어? 그제? 네. 그런 사이 버스는 학교에 도착했고 그 학생은 꽃핑크 기모 고무장갑을 신은 채 유심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한혜연 씨인데요. 전 여자입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네. 친구와 사주 카페를 갔습니다. 복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기다리는데 웬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주 뿌리는 오래된 거라 믿을 만한 게 못돼. 참 잘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난 관상을 더 잘 봐. 관상 봐, 관상. 이러시는 겁니다. 요즘 꼴이란 만화책에 빠져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겠다 생각돼서 친구는 안 보고 저만 보기로 했습니다. 아, 허영만 봐요? 어. 할머니께서는, 몇 살이야? 31살이에요. 앞머리 들어봐. 이마 좀 보게. 제 이마를 본 후, 아이고, 이마가 많이 까졌네. 돈 보고 니컸어.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돼야. 나는 6.25 사변 이후에 서울 올라와서 한복집 해갖고 지금 건물이 10개나 있어. 그때 올라와서 애기 보살한테 점을 보는데 화려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잘했지. 그러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신 후 할머니께서는, 사자부터는 직업을 해야 돼. 미용사, 유치원 교사, 가정교사. 제가 생각한 의사, 판사,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미용사 괜찮겠다. 내 머리도 염색하는데 8만원이요 동네에 두 집 걸러 있어도 미용실이랑 밥 먹고 살아. 돈 없으면 변두리 세도 돼. 귀 좀 보여봐봐. 전 귀에 피어싱이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귀 많이 뚫지 마. 복 달아놔. 또 얼굴을 뚫어져라 보신 후, 결혼은 35살 이후에나 해라. 어, 남자를 많이 만나볼수록 좋은 거요. 동거도 괜찮아. 면사포 쓰기 전까진 처녀요. 그 전에 애를 낳아도 처녀요. 면사포 쓰기 전까진 무조건 처녀야. 애를 열을 낳아도. 좋은 남자 만나려면 사람 많은 데로 가. 공인중개사 학원 같은데 먼저 말 붙이고 커피도 사준다 그래야.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자식복은요? 부부가 화목하면 자식복 있기 마련이요. 우선 나이 차이 많은 남자를 찾아. 그럼 잘 살아. 그래야 물러줄 재산도 있고 내 딸 결혼할 때 이 여권물 한 채 줬잖아. 말씀 중간중간에 제 나이를 4번 정도 물으신 후에 하신 말씀들을 리와인드로 한 번씩 반복하시더니 끝내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화장 몇 개 해. 그래야 청순해 보여.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제가 과연 관상을 본 걸까요? 할머니 수다를 들어드린 걸까요? 이런 사연이었네요. 아 재밌네. 재준 씨가 잘 살렸어요 또. 이수환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장은 끝내줍니다. 축하드립니다. 식사 후에 바로 신호가 옵니다. 정말 부러운 분들이죠. 그날은 동아리 방에서 술 먹다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앞엔 같은 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많이 마시는지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짓거리는데 아마 누구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칸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어요. 세 번째 칸에 앉아 집중했어요. 그때 아까 입구에서 방언을 하던 친구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씨, 쟤 춤추기를 어디 간 거야? 야, 너는 왜 그러냐? 애 똥 싸는데 좀 기다려. 에이, 도대체 몇 분째냐고 이러다 막차로 친다 하니까. 씨, 충식아, 그만 가자, 끊고 나와. 첫 번째 칸에 자리 잡은 친구가 충식이는 듯 했습니다. 충식이는 말이 없었어요. 야, 충식아, 가냐고. 이 자식이 똥 싸다 자는 거 아니야? 충식아, 아 전에도 내가 너 똥 닦아줬는데 이번에 네가 이번에 네가 해? 야, 뭘 내가 해? 미쳤냐? 나 간다. 그나마 제정신인 친구 하나는 화장실을 떠나버렸어요. 아, 저 자식은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친구 똥 싸는데. 남은 두 놈은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수야, 충식이 우리 집에 데려다냐? 알아서 해. 근데 충식이는 어떻게 꺼내지? 충식이는 첫 번째 칸에서 자고 있었어요. 물론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 두 녀석이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목마를 태웠다 깍지를 꼈다 점프를 하고 문을 발로 차고 제 항문은 마지막 작업을 하지 못하고 오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칸 제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는 세 번째 칸을 지나 네 번째 칸까지 갔습니다. 저 자식도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네 번째 칸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 난간을 밟고 네 번째 칸 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치 외줄타기 하듯 기어서 첫 번째 칸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처리를 하려다가 이미 세 번째 칸에 도달한 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한참 저를 보던 그 녀석은 뭔가를 생각하다가 미안해요, 좀 지나갈게요. 제가 좀 충식이한테 가야 됩니다. 미안해요. 느끼한 미소를 날렸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저를 뒤로 하고 녀석은 술이 떡이 된 채로 엉금엉금 잘 녹여갔어요. 녀석이 세 번째 칸을 지나 두 번째 칸에 거의 도달할 때쯤 제가 일어나 바지를 올리는데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었는지 녀석이 뒤돌아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창서야, 이제 문 열어봐. 이제 창서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가 창서구나. 에이씨, 된장.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있던 놈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 충식이 아니네? 도대체 충식이가 누구야? 어쨌든 그 친구가 변기에 허리를 부딪혀 오른발에 똥을 뒤집어 쓴 창서와 똥 싸다 잠든 충식이를 좌취방으로 데려가는 일은 저도 모릅니다. 야, 술 먹으면 용감해지죠. 작년 호주 어학연수를 할 때 일입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주위에 친구들밖에 없는 먼타국에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3, 4, 5 모여서 하루 종일 하지 못했던 한국말을 마음껏 내뱉으며 밤늦도록 수다를 떨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의 주제, 남자 볼 때 넌 어디부터 봐? 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 이거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친구가 4명 되는데 혼자 4명을 다 못해요. 하나씩 여자예요 다? 네, 다 여자. 난 손이 예쁜 남자가 좋더라. 나는 엉덩이. 근데 나도. 아, 남자는 뭐니 뭐니 넘겠지. 난 남자들 팔뚝에 핏줄만 보면 미치겠어. 괜찮다. 하면서 다들 신나서 한마디씩 하는 순간 한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나는 남자 그 근육이 좋더라. 그 근육. 그 근육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딘데? 아, 그 있잖아. 뭐지? 보면 되게 섹시한데. 야, 어디야, 어디? 아킬레스건, 힘줄, 엉덩이?
아니 어깨 쪽에 있는 거 아우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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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다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위기였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요 어깨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기 괄약근? 그러자 친구는 이제서야 속 시원한 대답을 들었다는 듯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아 괄약근 난 남자들 그 근육이 제일 멋있더라. 잠깐의 정적 후 모두들 수근수근대며 빠져나오는 웃음들을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저는 상황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한 그 친구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거기는 웬만해선 멋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 그러니까 그 근육은 매력적인지 앵간해선 알기 힘든데 남자는 괄약근이지 앙 아 괄약근은 어떻게 생긴 게 매력적일까 이러면서 친구를 놀려주기 정신이 주름이 깊은 게 멋있죠 친구가 말하는 그 어깨 근육은 승모근이었어요. 승모근. 그럼 아 승모 여기 승모근. 아 이게 승모근입니까? 네, 바로 여기요. 아, 여기. 저희 아버지는 최근 하시던 30년 직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평생을 여가라는 걸 모르고 일만 하셨던 터라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주체를 못하고 계셨어요. 하루는 잠자고 있던 저를 깨워 술 냄새를 풍기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2년째 백수라고 남을 했던 거 미안하다.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이 이런 고통인지는 미처 몰랐구나 하시며 소리든 화투창을 떨구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도 다운받아서 보여드리고 컴퓨터로 바둑 두는 것도 가르쳐보았지만 흥미를 가지지 못하시고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뭔가 재밌는지 거실에서 종일 TV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 무엇에도 딱히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아버지의 신경망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슬며시 다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물구나무를 설 뻔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 CCTV였습니다. 아버지는 와불상의 자세를 유지한 채 44번 놀이터 카메라로부터 47번 지하주차장을 번갈아 틀며 시청하고 계셨어요. 아빠, 뭐 이런 걸 종일 봐요. 그랬더니 머리는 소리하지 마라. 저기 머리 묶으래. 어, 쟤. 그네트다가 두 번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채널을 돌리면서 저기 세 번째 흰 차 보이냐? 저 차가 주차하는데 4분 걸리는 차야. 밥 좀 차려라 하시며 유료 정보라도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와 가족들은 황당히 그지없었지만 돈 안 드리고 건전한 취미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면 CCTV 카메라 렌즈를 닦아야 한다며 현장 점검을 나가는 한편 주차는 47번 지하주차장 채널에서 가장 확인하기 좋은 라인에만 주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늦은 저녁 옆집에서 사시는 402호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아들 보시기가 보시기 별일이 아닌데 웃기다 그지 보시기 웃기지 보시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시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402호 아주머니께서 자신의 아들 보시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혹시 본 적이 없냐며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대답하는 순간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잠깐! 모두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보시기의 옷차림을 말해보라고 한 후 먹던 바나나를 한 손에 움켜쥔 채로 잠시 44번 45번 놀이터 채널을 번갈아 보시더니 눈빛을 번쩍이며 남은 바나나를 한 입에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기 안경 끼고 합기도복 입은 아이랑 있었습니다. 이에 보시기 어머니는 한 아이의 이름을 외치며 정광숙화와 같이 집을 뛰쳐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시기는 길 건너 동네 PC방에서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날 보시기 어머니께서는 주렁주렁 알찬 바나나를 한 송이를 들고 고마운 반 신기한 반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스타가 되셨고 아주 가끔이지만 늦은 저녁이 되면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들의 아이의 몽타주를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사건 이후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아버지는 초조함에 단지 내 CCTV를 늘려야 한다며 반상회를 드나들고 계십니다. 재미난 아버지는 박찬현 씨입니다. 조회수 172건에 단 한 분이 추천하셨습니다. 아는 형님 이야기입니다. 형님이 군대 휴가를 나와서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가 무지 느리고 버벅대더래요.
형님은 컴퓨터 파일 정리를 하다가 동생이 받아놓은 대용량 야동 폴더를 찾아냈습니다. 그럴 만한 나이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랍니다. 동생이 야동 제목을 뭐 스파이시, 다이나믹, CPP 막 이런 영단어로 나눠서 분류해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궁금했던 형님은 그날 저녁에 들어온 동생에게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너 야동 보는 거 다 안다. 뭐 네 나이 땐 그럴 수도 있지. 뼈사구니까 많이 보지 마. 어? 본다고 사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네. 뼈사군다고. 근데 너 그 야동 이름은 그게 뭐냐? 어? 스파이시는 뭐고 다이나믹은 뭐야? 니들끼리 쓰는 은어야?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 스파이시는 화끈한 거고 다이나믹은 역동적인 거고. 형은 이제 알겠다는 듯이 웃음을 참으며 다시 물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CPP는 뭐야? 에이 그거 코피빵. CPP는 코피가 터지는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코피빵. 코피빵. 모르는 순간 코피가 터지는군요. 코피빵. 에러 에러 에러.